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패트릭 모어의 가슴 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가슴을 만들기 위해선 프레스 종목들을 메인 고중량 종목들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케이블을 사용한 플라이 종목들을 통해 가슴에 강한 스트레칭과 펌핑을 전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패트릭은 과연 어떤 종목과 팁들을 사용하여 가슴 운동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 종목을 통해 가슴을 열어주고 가슴에 강한 펌핑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20회 정도의 고반복으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세트를 진행함에 따라 중량을 점차 높여주 주는데 반복 가능 횟수가 10회 정도가 되면 중량을 더 이상 높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패트릭의 경우 이러한 고반복 훈련과 고중량 훈련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훈련 빈도를 높였을 때 가장 큰 근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플라이와 같은 단일 관절 운동은 고반복으로, 프레스와 같은 복합 관절 운동은 상대적 고중량으로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벨 벤치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플라이 종목으로 충분히 가슴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해당 종목이 요구하는 동작과 궤도, 그리고 관절이 받는 부하에 우리 신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저중 중량부터 다시 웜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140kg를 15 이상 반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 세트는 중량을 더 높여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역시 10회 이상 반복이 불가능한 초고중량보다는 10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을 맥스 무게로 선택해 준다고 합니다. 메인 세트는 보조자 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180kg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판에 하나씩 드랍해가며 더블 드랍 세트로 벤치프레스 종목을 마무리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팩댁 머신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프레스 동작으로 가슴에 강한 펌핑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팩댁 플라이를 통해 가슴을 늘려주는 데 초점을 두고 플라이 동작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패트릭의 경우 프레스와 플라이 종목을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플라이를 통해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은 가슴의 너비감 발달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최근 가슴 근육에 큰 발전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가슴 상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슴 상부만 잘 잡아줘도 전체적인 가슴 근육 발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에 대해 가슴 상부가 충분히 발달되어야 무대 위에서 특정 포즈를 좀 더 쉽게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슴이 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클라인 종목들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케이블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최대한 엘보를 위로 올려서 플라이를 진행해 주어야 가슴 상부의 더 강한 활성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중량을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위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중량까지만 높여준다고 합니다. 등 운동을 제외한 상체 운동은 가능하면 총 25세트를 50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기 되면 쉬는 시간은 짧게 가져가고 더욱 높은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진행하더라도 고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근성장의 효율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패트릭 모어의 가슴 운동 루틴과 팁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루틴에 적절히 적용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 패트릭 모어의 더 많은 운동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패트릭 모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끝나세요.